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도 지금도 구입한 카메라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은 한 장의 접사 촬영 영상을 잘 찍기 위해 장비병이 나서 헤매다가 멈춘 영상입니다. 부디 촬영 조건에 잘 맞는 카메라를 구입하셔서 검증과 시간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루라가 인상 쓰고 있습니다. 접사 촬영 한 장의 사진을 잘 찍기 위해 무수히 사모든 장비 내가 봐도 고리찡합니다. 나이카 렌즈나 니콘, 캐논, 소니, 시그마, 담눈 좋다는 렌즈는 거의 사용해 봤지만 렌즈나 카메라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을 땐 이미 늦은 감이 들고 이런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진은 조금 젊은 시절에 자기가 찍고 싶은 분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풍경을 찍을 생각이면 풍경에서도 계절마다 피는 꽃을 찍고 싶은 생각도 있고 전국의 명산을 찍고 싶은 마음도 있으며 우리나라 전국 명산 폭포나 계곡의 물 흐름을 찍고 싶은 생각과 아니면 타임랩스 인터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야경 및 타임랩스를 촬영합니다. 별, 계적, 타임랩스 등등 풍경에서도 세분되어야 합니다. 풍경 촬영에서 풀 사이즈가 좋은 점은 넓은 화각의 유리한 점과 뒤 원경이 크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롭 바디는 실제 이것보다 작게 보이고 마이크로 포스들은 더 작게 보입니다. 필름 촬영 시절 하셀브라드 마미아 67을 사용한 것도 같은 화각이면서 즉 35mm에서 풀사이즈 포진 50mm이면 67은 100mm입니다. 즉 망은 효과를 얻어 뒤 배경이 앞으로 당겨져 감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인물 촬영 같으면 카메라 정지 사진 용도라면 화소가 조금 높은 풀 사이즈로 가야 합니다. 풍경은 넓은 화각과 인물은 뒤 배경 흐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지 사진이 아니고 영상도 같이 하려고 한다면 화소는 조금 낮추어 소니 알파 7M3 같은 2400만 화소 미만으로 영상 화질이 좋은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본인은 정지 사진에서 영상으로 넘어오면서 영상이 불량한 카메라는 거의 처분하였습니다. 정지 사진 같으면 10년을 사용해도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 같으면 지금 파나소닉, 올림푸스, 소니가 4K 영상이 잘 됩니다. 그 중에 파나소닉, 올림푸스는 풀 HD 영상도 매우 선명합니다. 그러나 소니 풀 HD는 화질이 안 좋습니다. 또 4K 영상 때 크롭이 많이 됩니다. 뒤이어 밀레니스 니콘과 색감이 좋은 캐논이 나오면서 캐논 밀레니스 두 종들을 사용해보고 4K 영상의 불량한 화질과 작게 되는 4K 크롭과 접사 촬영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영상 노링 현상이 아주 심해 지금 새로 나온 밀리니스 캐논 제품은 사용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정지 화상 사진은 니콘, 캐논, 소니 어떤 카메라라도 관계 없습니다. 캐논 5D 마크2는 지금까지 써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은 계속 발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영상과 정지 화상 같이 사용하실 분은 소니 풀사이즈 AF가 제일 잘 되는 2400만 화소를 추천하고 정지 화상만 사용할 생각이면 풀사이즈 고화소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지 사진이면 자기 용도에 맞는 카메라를 바르게 선택하여 손에 익혀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이면 정지 사진 화소의 기준을 두지 말고 4K 기준으로 선명한 화질로 선택하여 이 또한 확연히 카메라 영상이 발전되기 전까지 사용함이 좋지 싶습니다. 다음으로 한 장의 영상 마이크로 접사 촬영을 잘 찍기 위해 제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 4K가 상용화 안 될 때 니콘, 캐논, 소니로 풀 HD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모두 화질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다음 파라소니를 구입해서 사용해 보니 정말 풀 HD 화질은 정말 좋았습니다. 파라소닉 카메라 DC-G9 같은 경우는 고속 HD 180fps, 4K 60fps는 타 기종에서는 없는 영상 화질입니다. 그러나 화질은 좋지만 파라소닉 경우는 좀 노란색이 감도는 딱딱한 색감이 들어 색감이 좋다는 올림푸스 EA1-2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색감은 좋으나 파라소닉보다는 기능면으로 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올림푸스는 기능면에서 부족하지만 화질 색감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상에서 소니 7S2를 사용하는 것은 정지 사진은 포기하고 영상만 촬영하기 위해 비닝 없는 풀 픽셀 니드 아웃으로 촬영합니다. 캠코더와 같은 방식입니다. 정지 사진 고화소가 높으면 비닝해야 하기 때문에 비례해서 화질은 나빠집니다. 아니면 크롭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장비를 정리해보면 소니 풀사이즈 7M3, 소니 6600, 올림푸스 EM1-2, 파라소닉 DC-G9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에 따라다니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사진 촬영은 기술이고 기술을 익혀 무한한 상상력으로 작품을 만드는 것이지 장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부끄러운 감이 듭니다. 본인이 소니를 쓰는 것은 영상 때문입니다. 부디 참고하셔서 좋은 작품 하시기 바랍니다.